클하 안녕하세요. 서울 부산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초발성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강준을 닮은 남자 클라이드입니다. 오늘은 어떤 그 아드님 분이 대신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연축성 발성장애를 앓고 계신 지 10년이 넘어가셨대요. 뭐 보톡스 치료도 받아보시고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시다고 대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보톡스 맞지 말고 그냥 저한테 바로 오라고 했어요. 일단 멀리서 오시니까 제가 책을 한번 읽어서 보내달라고 상태를 좀 보게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. 확인해보세요. 사적 제31호인 이곳 가문사터는 가문사도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바다가 있는 이곳에 세워졌습니다. 나라를 걱정해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가문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기본적으로 성대의 내전율은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예요. 다 벌어져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. 그죠? 하지만 근데 성대의 모든 면적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진짜 듣기 싫은데 들려요. 저 소리가 무슨 귀신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요.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. 일단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멀리서 오시는데 좀 믿음이 안 가잖아요. 그래서 그냥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슬쩍 와보시라고 했어요. 숨 마시고 바지 벗고 뭐 1차 호흡근, 예, 늑간근, 복사근, 복직근 잘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2차 호흡근, 대흉근, 소흉근, 흉쇄호돌근 막 이런 정거근 상태를 좀 봤고요. 잘 움직이는지, 예, 잘 못 움직이는 부분을 체크해서 좀 알려드렸어요. 항상 편해요. 편해요. 그 다음은 소리를 내는 타이밍과 호흡근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잘 맞는지 체크하면서 성대에 안 쓰던 면적을 쓰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예, 기침을 많이 하시죠.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있습니다. 안 쓰던 부분을 쓰게 되면은 10분에서 길게는 60분까지 간지러움이나 따가움이 동시에 느껴질 수 있어요. 매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. 느끼는 거예요. 우리가 아까 전에 누워서 애국가 했을 때 몸 수축했던 거 있죠. 그만큼만 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수축하도록. 안녕하세요. 괜찮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좀 더 빠른 수축. 안녕하세요. 좋아요. 마시고. 안녕하세요. 길게 하고 있을게요. 안녕하세요. 괜찮아요. 물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마시고 그리고 다시 타이밍 맞추고 뭐 누워서 볼 수 있는 호흡근 움직임 체크하면서 예, 소리 내게 해봤고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.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에 저게 뭐가 좋아지는 거야? 물론 환자분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좋아지는 겁니다. 에, 보여요. 그냥 에, 들리고 보여요.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쨌든 오늘 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네. 이것도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? 네, 되게 지금 말하실 때도 성대가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잘 붙어있어요. 조금 나아진 거죠? 네. 아까 네. 지금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려고 그래도 성대가 지금 약간 붙어 있어요. 왜냐면 우리는 하려던 걸 해요. 몸. 그래서 제가 공기 뱉고 소리 내셔라. 간지러울 수 있지만 이게 올바른 거다.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금방 포기해버리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. 그걸 겪고 넘어가면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좋아져 있을 거다. 어쨌든 네. 연습을 네. 많이 해야 네. 습관적으로 그쵸. 되네요. 되게 기쁜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네. 기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동적이죠. 예, 물론 제가 의사는 아니고 제가 아는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저희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는 몇 가지 이용해서 그냥 밸런스 잡은 것뿐입니다. 저희 학원은 그래도 기초발성 말로만 발성 전문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아니라 진짜 기초발성 전문 학원이고 개인 학원 중에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요. 가장 큰 학원이에요.
운으로 이렇게 됐다기에는 5년 넘게 안망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이유는 있긴 있겠죠. 그죠? 제가 이렇게 무료로 치료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제가 왜 사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깨달음을 주는 것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,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거는 신념과는 별개로 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. 저를 이루고 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신념을 향해 또 살아가는 거겠죠.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 인생을 올고지 다 바쳤어요. 여기다 다 바친 거예요. 이걸 계속 저에게 증명해 나가고 저는 해나갈 뿐입니다. 오직 실패만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말해줍니다. 여러분도 신념을 먼저 찾으시고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만 클바.